우와. 늘 하삼스팀을 바로 나이 나이 기본 진짜요. 조그만 애기나 버스킹. 네. 그걸 되게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이번에는 버스킹하는 영상을 볼까. 지니딘 지단 축구 선수 아니고요. 저번에 봤던 이분인가봐. 이분이 지니딘 지단인가봐. 딱 노래 잘 부르게 생긴 관상이다. 딱 느낌이 있어. 딱 예술인 관상, 아티스트. 노래 찾는 거 맞아 지금 바로 즉석으로. 인프로비시. 오케이. 와 바로 오케이. 이 노래 부를 거야. 오케이. 근데 시야 굉장히 비싸 보이죠. 우선생님. 그런 거밖에 안 보이죠. 이거 출 수 있나요? 아니야. 뭐지? 아 원래 있는 노래를 이제 약간 커버하시는 건데. 근데 주변에 사람 되게 많네. 뭔가 코로나 시킨 것 같아. 왔어. terasa terhempas kelakianku ini dengan sikapmu apa karena aku insan kekurangan teganya kau mainkan oh mungkinkah dapat merubah bumi yang menjadi permadani seperti bintang. 진짜 가슴 넘어. 아, 불안한 게 아니라 진짜 가슴 넘어. 아, 진짜 가슴 넘어. 네, 라이브가 진짜 어렵잖아 라이브. 멍게파이 빈땅 sebelum tirai hati aku
되게 친다 이거. 이어서 부른다니까. 나 진짜 어렵다. 그러니까 엄청 어려운 노래야. 힘들어진다. 가능한가요? 뭐요? 버스킹? 아 진짜로 부르는 거야. 가능한 척 못해. 가능 못하겠네. 옆에서 두 분이서 기타만 좀 할 수 있어 나는. 용준이 찬양하고. 할 수 있어. 나 다 할 수 있어. 저도 할 수 있어. 나 춤도 출 수 있어. 노래 부릅니다 얘가 진짜 버스킹. 뭔 날래를 부르는 무슨 노래를 부르는 거야? 아 뭐 그건 그때 30만 대로 정하죠. 아, 네. 연습하세요 이런 인도네시아. 미리 연습하세요. 진짜 너무 이번에 팬미팅도 해보니까 진짜 직접 가서 만나고 싶더라. 아 진짜 맞아. 팬분들 진짜 이번에 팬미팅이 가보자. 파이팅. 저희는 지금까지 락키 락키 코리아였습니다.